중국의 1대1로 그리고 러시아의 동방정책처럼 우리나라도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을 펼쳤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이야기할 우리 신북방정책 같은 경우에는 자 유라시아와 협력을 강화해서 대륙으로 어떻게 연결할지 또한 북한을 아우르기 위해서 남북 간 협력 또 남북만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을 연결해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또 한국과 또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같은 넓은 대륙 지역 국가들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국제 전략으로 신북방 정책에 담겨져 있는데 이 내용의 대부분이 물류에서 시작한다는 점은 한반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북방 정책, 이 남방 정책이 연결되면서 한반도가 대륙과 아시아 해양을 연결하는 하나의 큰 경제 축으로 성장을 할 수 있고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어떤 그런 분단이랄까 전쟁의 어떤 리스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북방 루트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북 경제 공동체를 구축해서 궁극적으로 동북아 유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는 게 첫 번째 저희 전체 계획이었는데 물류축을 서쪽, 동쪽을 연결해서 진전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면 이 유라시아 전체가 이렇게 한반도를 끼고 물류축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다시 더 나가게 되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철도만뿐만 아니라 이렇게 북극항로 그리고 남방항로, 철도, 도로가 다 연결되는 이 국화공동체계 구축되면서 우리나라가 지도에서 이제 시작점이 되겠죠. 그리고 또 꿈에서 끝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자 하는 게 큰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최근에 나왔던 대형 선박, 제가 큰 게 24,000TEU입니다. 24,000TEU는 당연히 컨테이너를 24,000개를 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피드선으로 연결하려면 24번, 철도로 운송하려면 240번, 트럭으로 운송하려면 12,000번이 된다는 거죠. 화물을 수송하는 그 지역의 특성, 그 화물의 특성, 그리고 그 현재 특성 등이 다 고려가 돼가지고 이 물류 수단과 방법들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북을 연결하는데 철도만 연결해서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해류 복합 형태로 남북의 물류 네트워크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러시아의 철도가 보통 그 화물차가 100량 정도 뒤에 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표준이 37분량이고요. 중국은 60량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철도가 만약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용산역에 있으면 그 꼬리는 시청역까지 가버리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기차 문을 열면 이게 높낮이가 달라가지고 어떤 경우는 문이 안 열리거나 열리더라도 이만큼의 공간이 생겨서 계단이나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신호 체계도 다 다릅니다. 전력도 다르고요. 그리고 궤도 다른 거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혹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표준화, 그러니까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한데 이 표준화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철도 길이는 45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9,000km고 중국은 4,000km가 넘습니다. 또 표준화를 시키면 어느 쪽으로 표준화가 될까요? 러시아나 중국 쪽으로 표준화를 하려고 하겠죠. 그럼 우리 진철도나 이런 것들 다 바꿔야 되는데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죠. 러시아에 가서 북한, 러시아,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중국과 함께 여기 국경지역에다가 동북아 평화 물류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산업단지, 철도, 항만, 관광, 농업까지 같이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해서 북에 지금 이 내용이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남북관계가 아직 안 좋아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미래 물류 연결 가능성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완전 자동화, 완전 무인화 지금 항만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조의 관계를 해결 못해서 미국의 롱비치, 중국의 칭다오, 그 다음에 뭐 테르담 그리고 싱가포르처럼 이렇게 완전 자동화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상태로 저희들도 가야 할 상태고요. 특히 여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항만뿐만 아니라 항만 배후의 모든 프로세스를 이렇게 디지털 항만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는 입니다. 이 한반도가 이 지정학적인 단점을 이겨내고 지정학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 유라시아 대륙과 이 해안과 대륙을 전체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 지역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북한에 가지고 있는 물류의 현황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어떤 정책 방향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같이 연결해서 이 한반도 물류 네트워크를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해서 그 내용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2030년 전까지는 이렇게 뭐 정, 물류식 관리 시스템화 이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정보화 얘기가 관련된 겁니다. 이런 쪽 측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진짜 물류의 전반적인 서비스, 새로운 서비스 창출하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인 변혁을 가해지는 부분이 이 노이즈 4.0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변화를 해나갈지 모르는데 그 중에서 현재까지 좀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HLA 얘기에는 이런 부분들, 블록체인, AI, 아니면 빅데이터 이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로지스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로지스 활동을 하는 이런 부분들, 뭐 3D 프린팅,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변화들, 니즈 변화들 되다 보니까 물류업체 쪽에서 여러 가지 대응하는 니즈에 따라 가지고 뭐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거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그 IoT 부분은 이 센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시작을 해왔고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제가 OECD 자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IoT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적용 부분은 현실의 공간을 쌍둥이 같은 걸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하는 이런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들이 굳이 제조업만 있는 게 아니고 서비스 업체에서도 다 활용을 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중에 가장 먼저 앞서가고 있는 DHL이 작년에 테트라팩과 이용을 해가지고 손을 잡고 싱가포르에 대한 디지털 트윈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포트폴리오가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 확보도 중요하다는 형태로 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형태의 니즈가 굉장히 커 나가고 있고 그런 일환으로 지금 미중 뭐 신경전에 표현할 정도로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글로벌 밸류체인이 어떤 형태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물류 부분이 기존에 있던 것하고 다른 형태로 바뀌어질 거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류량이 감소될 수도 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주도권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거란 얘기죠. 이제 제가 주도권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은 결국 시장을 장악을 하는 것은 최종 고객하고의 접점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2차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명까지는 기존 업체하고 디지털 업체가 서로 경쟁을 하지만은 기존 업체들은 점진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스타트 업체들, 디지털 기술을 가진 스타트 업체들은 급진적으로 갑니다. 뭐 우리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게 급진적으로 가죠. 그래서 이 둘 간에 누가 플랫폼을 질 거냐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2018년도 택배 시장 규모 자료였습니다. 2018년도만 하더라도 전 세계 택배 시장이 한 1000억 건을 얘기했었거든요. 그 중에 중국이 절반인 500억 건 수준을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2019년 630억 건, 그리고 올해는 아마 740억 건 또는 8년까지 갈 거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보실 수가 있죠. 한국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택배 시장이지만 중국의 성장과는 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택배 시장 이미 이제 과점화된 시장입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 내부나 마찬가지고요. 한국 CJ나 한진, 그리고 롯데 이런 대형 기업들이 70% 80%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른바 택배 선진국인 미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죠. 상위 3-4개 업체가 80에서 90%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고 근데 중국은 택배업체가 거의 만 개가 넘습니다. 만 개가 넘는데 그중에 메이저 한 6대 업체가 시장의 한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알리바바는 사실은 그냥 뭐 특별하지 않은 하나의 기업이었는데 쌌을 때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교통이 막히고 쉬운 오프라인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알리바바가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온라인 시장을 선도를 했었고요. 그때 성장 업체가 바로 순풍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리스크를 안지 않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에이전트로 끌어갈 때 SF가 과감하게 자체 차량과 항공기를 투입하면서 도시 간의 배송을 혁신적으로 당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쌌을 때 그런 위기를 돌파한 기업들이 성공을 받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가 지금 중국의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당시 사스 때 성장률 변화하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떠한 업계의 주가가 떨어지는지를 지금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 가장 각광받았던 이야기들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 채커머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틱톡, 틱톡과 페이스북이 이제는 하나의 판매 플랫폼으로 등장했다는 이런 화두고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뭐 라이브 측도 좋고 또 택배 시장의 변화 그리고 뭐 드라이브 쭉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이런 식의 모든 변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나의 단어로 정의한 게 바로 신유통입니다. 중말로 신냉쇼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통, 결제, 커머스, 운송 이런 걸 다 분리시킨 게 아니고 한 통으로 묶는 거죠. 굉장히 크게 수직계열을 시켜서 결국은 생산자가 소비자에 파는 하나의 과정인데 그 안에서 결제도 묶여야 되고요. 배송도 묶여야 되고요. 파는 과정까지 광고하는 것들이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아주 다양한 콘텐츠예요. 라이브 방송에도 괜찮고 거기에 애니메이션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드라마를 통해 팔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에 가서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유통의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꾼다는 거죠.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플랫폼에 쌓아두는 정보만 가지고 물건 사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들어온 모든 채널에서 자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물건을 사는데 굳이 사러 가는 게 아니고 있는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결제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컨셉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